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프랑스 파리 오페라가 있는 어느 약국 앞에 와 있습니다. 저랑 같이 프랑스 약국에는 어떤 화장품들이 있는지 같이 보러 가시죠. 바이오더마, 이 겁나 커다란 아토덤 바디 젤워시. 샤워를 엄청 열심히 하나 보다. 이렇게 큰 바디워시가 필요하고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라로슈포제랑 BC에서 나온, 그리고 아벤느에서 나온 커버런스 화장품 라인까지 있죠. 라로슈포제에 화장품 라인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전 BC에서도 나오는 건 몰랐군요. 컨실러, 아무래도 피부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여기 이제 코슈메디컬 제품들을 찾다 보니까 커버하는 제품들 위주로 있네요. 그리고 커버런스, 제가 언젠가 한번 리뷰한 적이 있었던 커버런스 제품들, 아벤느 가서 요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잘 배워왔죠? 눈에 발라도 알러지가 없어요 하는 라로슈포제 눈화장 제품들. 얘네. 오, 근데 워터프루프도 있다고? 타입이 네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은데. 마스카라 익스텐션, 이건 용메시 마스카라고? 재고 현황이 약국마다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없는 건가? 이 워터프루프 제품은?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라로슈포제 메이크업. 아, 립 제품이구나. 립스틱. 색깔 나쁘지 않고 괜찮네. 와, 가운데 이렇게 립 케어 보습 성분이 들어간 요런 립이다. 오호, 알겠어, 알겠어. 아이섀도우도 나오나 보네요. 근데 뭐 이건 딱히 뭐 필요하진 않으니까. 르네피테르가 평범하게 이렇게 약국에 들어와 있다. 맞아, 승범이가 여기 르네피테르 제품 중에서 헤어 토닉, 칙칙칙칙, 그거를 두 통인가를 벌써 비웠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두피가 문제가 많은 남자인 승범이가 그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사달라 그랬는데, 한국에서 그걸 또못 사주고 나왔어서. 두피 뿌리는 토닉이었는데 초록색 병으로 된, 그게 무슨 라인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찾으면 찾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클로란, 여기에 요 드라이 샴푸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드라이 샴푸. 하지만 올리브영이 있으므로 오늘은 사지 않겠다. 그리고 이것도 아주 강력한 드라이 샴푸의 파란색. 근데 저는 요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그냥 요거 올리브영에서 사다 씁니다. 굳이 저런 스프레이 제품은 공항에서 짐 검사할 때도 뭔가 찔리는 감이 있는 요거를. 아, 승범이가 그 좋아하는 그게 뭐였지, 진짜. 아, 요거 콤플렉스 5는 집에서 잘 놀고 있습니다. 두어 번 쓰고서는 사용법이 귀찮아가지고 안 쓰고 있고. 여기 없나 보다. 요것도 환한 느낌이 나는 두피 세럼? 인데 한통 승범이가 잘 비웠을 거예요. 이게 샴푸인가? 이 라인에서 나오는 센서티브 샴푸 그러네. 여기는 피터컬러, 피터파이라는, 여기도 헤어 전문 제품인 것 같고. 듀클레, 이것도 뭔가 순한 약국 화장품. 프랑스에 엄청 많은 생리용품들. 아, 샴푸 요만한 거 팔면은 참 여행 다닐 때 좋지. 이게 제가 르네피테르 파르나스몰 매장에서 한때 여기에 빠져가지고 엄청 샀거든요. 그래서 저런 요만한 미니어처들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필요가 없고. 아, 맞아, 맞아. 요거 시리즈 참 좋았어. 요거 샴푸와 요거 트리트먼트를 뭐 일주일에 한번 쓰세요라고 하는데, 그만큼 요 샴푸와 트리트먼트가 아주 그 고영양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진짜 좋았어요. 무스텔라 여기 바디 로션이 우리 엄마와 제가 인정하는 유이한 바디 로션 중에 하나입니다. 1번은 더마비, 2번은 무스텔라. 그리고 저는 무스텔라가 좋은 게, 제가 거의 무향 제품 위주로 쓰잖아요. 근데 무스텔라는 여기서 옛날에 내가 문방구에서 사던 방향제 냄새가 나. 그 냄새가 좋아서 무스텔라 로션을 좋아합니다. 악건성인 저한테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바디 로션. 근데 얘는 바디워시. 이거는 뭐지? 클렌징 밀크? 아, 무스텔라에서 클렌징 밀크가 나와? 근데 이거는 어린이용 제품인데 클렌징 밀크라면은 이게 바디워시처럼 쓸수 있는 건가 보네요. From birth on, 태어나서부터 계속 쓸수 있어요라고 하는데. 그러면 바디에 이제 샤워할 때 거품 나는 거 대신 요거를 쓸수 있다는 건가? 요거 한번 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멜팅 마사지 밤, 얼굴에 바르는 크림, 그리고 요것도 마사지 오일인 것 같고. 아, 여기는 무향 제품이 또 무스텔라에서 따로 나오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무스텔라에서 요거랑, 아, 콜드 크림이라고? 클렌징 젤? 진짜 악건성인 나한테 너무 혹하는 제품들을 많이 내놓으셨네. 노 린스 클렌징 밀크? 씻어내지 않아도 된다고? 물로 헹구지 않아도 된다고? 아, 이거 참 끌리네. 저 대용량도 있지만 일단 작은 용량으로 한번 사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방 요거는 테스트가 한번 있으면 좋을 텐데 뭔가 색깔로 봐서는 초록초록한 게 민트 향이 날것 같은데 요것도 일단 담아보는 걸로. 어린이한테 콜드크림은 어떻게 쓰지? 제 머릿속에 있는 콜드크림이라는 키워드는 엄마들이 화장 지울 때 그냥 콜드크림으로 뭐 클렌징 뭐 이런 거였거든요. 화장 지울 때 쓰는 크림. 클렌징 젤, 클렌징 오일, 에몰리언트 밤, 에몰리언트 크림. 요것도 에몰리언트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뭔가 또 강력한 보습력일 것 같다. 일단 요것도 한번 챙겨봅시다. 소용량이니까. 이런 건 솔직히 너무 크고 무거워가지고 집에 챙겨가기가 힘들다고. 이거는 뭐인데? 1, 2, 3단계로 뭘 하는 걸까? 이건 뭔가 애기들 엉덩이 트러블 용인가? 약간 그런 느낌 나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뭔가 엉덩이에다 꾸리고 있어. 그리고 요거는 세탁 세제인가 보다. 이 민감 피부 어린이들을 위한 찌꺼기 잘안 남는 색을 세제인가 보다. 요런 것도 나오는구나. 여튼 신기한 게 많군요. 아더마 여기도 참 좋은 제품이 많은데 오늘은 일단 패스하는 걸로. 유리아주 어린이용, 유리아주 베베. 패스 패스. 여기는 완전 진짜 어린이용이라 가지고 영유아용 뭐 분유나 곤갈적꼭지 이런 거인 거 같고. 바이오 오일 이게 또 어린이용품, 이게 아기용품 근처에 있네. 애기 엄마들이 이제 튼살에다가 바르는 그런 걸로. 얘네는 네일 용품들. 네일 폴리시. 스위스산 마발라라는 브랜드인가 봐요. 근데 지금 컬러들이 다 폴리시가 분리되고 있어가지고 안 사는 게 낫겠다리. 아, 나 전동 칫솔이 고장나긴 했는데. 패스. 요것도 또 프랑스 약국 가면 많이 보이는 브랜드인데, 아, 진짜 여기는 그 샤워젤의 용량이 진짜 완전 장난 아니다. 손이 까져서 손에다가 붙일 뭔가 필요해, 밴드가. 워터프루프, 아, 뭐 이렇게 비싸고 마니식밖에 안 팔아. 조금씩 안 팔아. 20개 필요 없는데, 만 원이네. 너무 비싸. 20개 요걸 사겠습니다. 오, 여기는 록시땅도 약국이 들어있네요. 록시땅이랑 로저앤 가렛? 요것도 가로수길에 매장이 생겼었던가? 제가 한때 대학생 때이 록시땅이 로즈 시리즈에 엄청 빠져가지고 엄청 사모았던 적이 있지요. 멜비타, 아, 멜비타가 가로수길에 매장이 있지. 그리고 요 멜비타가 아마 독일 브랜드였던 것 같은데 요것도 온라인에서 여기 오일을 열심히 팔고 계셨는데, 여깄다, 여깄다, 마사지 오일. 이것도 애기 엄마들이 튼살에다가 쓰는. 아, 라로슈포제랑 아벤느 코너네요. 엄청 많다. 너무 많다. 트릭세랑 올리브영에서 잘 사서 쓰고 있고, 시카파트 크림 뭐잘 쓰고 있고, 굳이 굳이 여기서 사갈 필요 없고, 압솔리 라인. 요거는 이제 아벤느에서도 조금 상위 라인으로 나온 건가 보네요. 데이용, 나이트용 따로 나눠져 있는 크림 있고, 마스크팩도 있다, 그리고 아이크림도 있다, 요런 거는 안티에이징용 라인인 거죠. 스킨시티컬즈, 이 브랜드도 얼마 전부터 한국에 런칭을 했더라고요. 아마 메인 한국 모델이 송예진님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얘가 여의도 현백에서 제가 이 스킨시티컬즈 매장을 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종류가 더 많은 가란시아 제품들. 이쪽에는 BC, 아벤느, 꼬달리, 유리아주, 바이오더마 등등에서 나오는, 라로슈포제에서도 나오는 썬 제품들. 아, 주황색, 주황색. 심심하니까 이런 조그마한 썬스틱 한번 사가 볼까요? 라로슈포제. 이건 립스틱 아니죠? 립에 바르는 거 아니죠? 요거는 입술에 바르는 것 같긴 한데. 센스티브 스킨. 딱 립용처럼 생겼는데, 요거는 립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요걸 한번 사가보겠습니다요. 이 썬스틱도 한번 사가보고. 그래서 요즘 한국도 썬스틱이 대세잖아요. 어떻게 다른지. 아벤느에서도 이런 썬스틱이 나온다고. 아벤느 팬으로서 내가 하나 또 챙겨줘 가야지. 목 아픈 때 먹는 약 같은 게 있네요. 여기는 워터미스트. 요거는, 아, 데오드란트. 아, 워터미스트 코너가 아니고 데오드란트 코너였군. 딸리까가 아이 제품이 진짜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딸리까 아이 제품 있으면 너무 따가워가지고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패스하는 그런 브랜드. 아, 보충제. 얘네도 뭔가 보충제류인 것 같고.
이런 거는 뭐 핫크림, 이런 슬리밍 크림 이런 건가 보구나. 정말 제가 프랑스 약국에서 너무 신기했던 게 아로마 오일이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종류가 많아. 그래서 이거를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뭐 방향제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는 보통 아로마 오일 하면은 라벤더 몇 가지 안 되잖아요. 민트 많아요. 너댓 가지 알고 있을 텐데 여긴 정말 아로마 오일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끌리는 그런 이름을 가진 아로마 오일을 한번 사가 보겠습니다. 가격도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아요. 3.99유로, 뭐 5.99유로, 비싼 거 7.99유로. 일단 얘네는 그림이 또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또 친절하게. 베르가모 오일 이게 4.5유로. 그러면 7,000원 하는 거네? 괜찮다, 괜찮다. 요거 하나. 레몬그라스. 제가 또 레몬그라스 좋아하지. 뭔가 베리류 같은 것도 있어. 블루베리인가? 프랑스어로 써있어가지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브랜드를 사가 봅시다. 옆에 브랜드에서 청귤, 티트리, 라벤더. 라벤더는 인기 향이니까 뭐 대용량도 있는 것 같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안 되지만 유칼립투스, 애프리콧 향이 있고 대마 향, 카나비스? 그것 향? 아 근데 그 뭔가 향 정신성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뺀 착한 애들만 남긴 그런 거겠죠? 잘 정제해서 일단 애프리콧 향이 아 대용량만 있는 것 같네. 뭔가 분위기가. 이 브랜드는 라벤더가 또 인기 향이니까 라벤더를 여러 바리에이션을 쳤네요. 이거는 라벤더 그레이, 뭐 라벤더 XP, 라벤더 슈퍼 등등등.